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, 이른바 88선언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주최로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. 이번 국제협의회에서는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를 비롯해 미국 NCC의 짐 윙클로 총무 등 42명의 세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한반도 전쟁 반대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.